에서는 이 먼저 다섯 가지 감각으로 처리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열일곱 심찰나라고 그래서 이 하나의 마음 사이클인데, 찰나 찰나가 물론 이제 생하고 머물렀다 멸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요 각각이 또 기능을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잠재의식, 제가 이게 아까 앞선 그림에 여기 있는, 우리가 이것은 타고나는, 타고나는 전생부터 받아오는 이런 기억을 바왕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왕가가 항상 뭐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되다가 밖에서 뭔가 이제 딱 감각 뭔가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 바왕가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서 이제 깨어나죠. 그래서 감각이 시작이 되고, 감각이 시작되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싱, 디시전 메이킹, 액션의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센싱 수신하고 조사해서 의사 결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가 액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이제 자화나라고 해서 뭐 등록이 될 수도 있고, 행위로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이클이 도는 게 아비담마에서는 오문, 다섯 가지 그 오근의 문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센싱 정보가 일단락돼서 처리가 되면 저것은 이제 무의식에서 돌아가는 거죠. 한 사이클이 돌면은 이것이 다시 의문의 영역으로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육식이죠. 육식, 의문으로서 처리가 되는데, 요거는 12개인가요? 12개 심찰나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항상 한 사이클이 끝나면 바왕가로 내려가죠. 항상 한 번 돌고 바왕가로 내려갔다, 즉 잠재의식으로 내려갔다가 그 경향성에 따라서 다시 또 올라오고 필요하면은 이 사이클을 지속하는데, 이거 역시도 의문 시작돼서 의도를 내고 등록하고 하는 과정이 같고, 이것도 뭐 충격량이 큰 거냐 작은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개수가 달라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3개 그 이제 큰 충격량인 거는 더 많기도 하고요. 이렇게 충격량에 따라서 좀 지속되는 게 다른, 여기 이제 의도를 낸다는 게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지금 요게 저 전오식에 관련된 거예요. 오문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의문에 관한 거. 17개, 요게 13개. 그 중에서 요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이제 바왕가, 잠재의식이 가다가 이제 출렁거리면서 센싱, 그러니까 입력 정보가 들어와서 센서 메모리에서 받아들여 갖고 그것이 조사되고 의사 결정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원래대로 잠재의식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요렇게 색깔을 칠해 놓은 것이 바로 수신하고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가져온 자료라서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했군요. 이게 수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의사결정하고 행동하고, 이 인공지능의 3요소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이 마음이 일어나는 하나의 사이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게 반복되면서 뭐 아까 점진 공양을 했다 하면은 이 혀에 부닥치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이 촉각,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면서 잠재의식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의문을 일으키고 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나는, 이것을 아비담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또 다른 관점으로 좀 그려봤어요. 이게 가장 깊숙이 있는 잠재의식, 우리의 그 함장식에 들어가 있는 타고난 본성적인 잠재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계속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잠재의식이죠. 이게 제가 그냥 번역했는데, 숨은 실력자, 우리는 사실 이거에 의지해서 이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의 90%, 제가 아까 뭐 3초 만에 배우자를 택한다 이런 것도 바로 이 경향성이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수상식에서 수를 받으면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세 가지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이 어찌 보면 결정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이 아닐까. 실세, 본능, 뭐 본성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뿌리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 뿌리 위에서 이제 나는 것들이 대상이 왔을 때 센싱하는 거, 이제 전의식, 전오식이죠. 예, 안입이 설신에 관련된 식이 대상이 왔을 때 일어나고, 예,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새싹과 같은 안입이 설신. 그래서 감각 담당자가 이제 싹이라면은, 예, 이것이 일어난 뒤에 이제 바로 또 의식 육식으로 넘어가죠. 예, 육식이 처음에 이제 의식 단계로 랭그램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무의식 단계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예, 이것이 일종의 이제 나무 줄기가 뻗어 있는 거. 아직은 의식 영역 아래입니다. 예, 이거는 리액티브라고 했죠. 즉 그 반응형, 예, 즉각 반응형, 예, 조건반사적으로 가는, 예,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것들. 병렬 처리되고 엔그램이죠. 엔그램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실무자입니다. 이게 의식이 관리자라면은 무의식은 실무자죠. 진짜 일하는 놈이죠.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또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더 잘하게 되면, 의식이 잘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진짜 마지막 모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식욕위,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목표 세우고 이런 등등등이 이 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 의식은 대표자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아라든가 이런. 그래서 직렬 처리가 돼요. 요것이 있고 그다음 그래서 이것이 있고 이렇게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게 바로 의식에서의 처리 과정이지만, 무의식은 병렬 처리가, 수많은 것들이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점화되는 게 이제 여기서 부분점화란 말을 씁니다. 부분적으로 폭발이,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작동되지만, 의식 레벨에 가면은 이 대뇌 영역 전반적으로 해서 뭐 불꽃이 막 튀면서, 밤하늘에 불꽃놀이 하듯이 빡빡 튀면서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이런 광역 점화의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뉴럴 패턴이 이제 랭그램이라는 형태로 해서 언어화된 형태로 해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의식은 객관이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어떤 주체적으로 자아의식에 기반을 둬서 된 거고, 실질적인 일을 처리한다기보다는 일은 얘가 처리했는데 얘가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대변해주는 역할을 후처리하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장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다 얘가 하기 때문에 그냥 겉장식밖에 안 된다. 불옥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 설계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으로 말하면 이것을 의도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앞서 또 논리추론 AI란 말도 썼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가 리액티브 혹은 상향식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전인지 그 불교 관련된 서적을 보니까, 우리가 이 번뇌라고 치면요, 예, 의식에서 자라난 번뇌를 여기를 딱 잘라도 또 자라난다는 거죠. 예,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그래서 이 불교 경전에 보니까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이 저는 인상에 남더라고요. 나무를 다 자른다, 가지가 이걸 다 잘게 쓴다, 뿌리의 장가지까지 다 걷어낸다. 그래갖고 말린다. 바싹 말린 거를 다 잘게 쪼갠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다시 태운다. 그것 그래서 재가 된 거를 다시 강물에 뿌린다. 예. 얼마나 번뇌가 징글징글하게 다 없앤 것 같지만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하는지, 어느 경전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 나무를 완전히 뿌리째 뽑는 그거에 비유해서 번뇌를 없애는 거를 나타내는 거 보니까, 참 이 번뇌 이게 실체도 아니면서도 이걸 뿌리 뽑기가 그리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잠재의식이라고 해 있는 이게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차곡차곡 쌓여왔던 어떤 경향성들, 그냥 조건만 나타나면 행동하는, 뭐 맛있는 것만 보면 침 흘리고, 뭐 이성만 보면은 뭐 성욕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징그럽게 숨겨져 있는 이런 뿌리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나왔던 거를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면 또 이렇습니다.
전의식의 전오식이었죠. 아니비설신의 이것이 앞서 아비담마에서 열일곱 심찰나로 나눈 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잠재의식 상태에 있다가 뭐가 나타나면 잠재의식이 흔들려서 없어지면서 이 전의식으로 들어가서 감각을 시작해서 받아들이고 조사해갖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고 이 사이클이 지나서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이제 무의식 쪽에서 먼저 처리가 되죠. 그래서 더 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것이 이제 사이클이 돌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의식 차원의 보고가 돼서 의식 차원에서 구체적인 인식 과정.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랭그랭 과정이죠. 예, 랭그랭 과정. 요것들은 엔그랭 과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가 이제 의식 무의식의 그 비교적인 관점에서 여러 책에서 나온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실제 일은 대부분 무의식이 한다. 뭐 90% 혹은 99%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직 아무튼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무의식이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무심코이로 걷는 것도 예, 제 발이라든가 발바닥의 수많은 근육들 하나하나마다 정밀하게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안 넘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 이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이런 것들을 누가 관장하냐? 제가 머릿속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은 무의식이다 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빙판이 됐어요. 그럼 제가 의식적으로 이쪽으로 하면 미끄러질까? 뭐 이런 거 다 계산하죠. 내 신발에 지금 미끄럼 마찰 계수가 어느 정도 될까를 봐갖고 어느 정도 힘을 줘야겠다 앞발에 뭐 이런 거를 의식으로 생각하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의식이 또 주도적으로 나서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무의식이 한다. 근데 우리라고 했는데 이제 무명 중생의 얘기고 깨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아주 삿디라고 하죠. 이게 강한 분들은 늘 있는 삿디가 되는 분들은 아마 무의식을 상당 부분 컨트롤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식이 하는 대부분 무의식이 일을 하는데 의식은 뭐 하냐? 예, 의식은 보고만 대부분이 받습니다. 예, 그러면서 의식은 자기가 전부 했다고 생각을 하죠. 예, 즉 자기가 인지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했다. 예, 이렇게 아는 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죠. 예, 의식은 무의식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단히 보고받는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억하고 사유하고 덧칠한다. 제가 그 여러 그 사회학자 뭐 이런 철학자들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여기 자아관념이 덧대갖고 예, 그나마 무의식은 그냥 본능적으로 처리하고 말지만 의식은 더 교활하죠. 더 덧댑니다. 예, 그림을 그려 지가 또 없는 것도 막 있게 만들고 덧칠을 하는 이런 것이 또 바로 의식 중에서도 바로 문제가 되는 자아의식, 예, 자기가 있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를 씌우는 이런 것이 또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얘기를 여기 썼군요.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합니다. 예, 사건의 재구성이 되는 거죠. 진실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이게 우리 대부분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세계의 어떤 사실들은 점점 훼손이 되고 예, 무의식도 그 의식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무의식도 점점 더 악화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저장된 정보가 수정되기도 하지만 뭐 영향력은 미미하다. 예, 의식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당히 좀 미미하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강력한 수행에 의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깨달음의 관점에서 뭐 형교적인 접근은 견성을 하면은 예, 이제 이게 높게 되겠죠. 근데 뭐 삼아승 직업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생에 없애는 방법이 바로 또 밀교라고 얘기를 하죠. 예, 밀교는 그래서 수행법이 무의식을 직접 파고들죠. 뭐 변을 먹거나 혹은 남녀 교합을 통하거나 예,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것이 이제 무의식을 직접 건드려서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수정하려는 이런 강력한 어떤 방법으로 뭐 한 생에 성불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밀교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겠죠. 무의식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동물적인 본능을 직접 건드려서 수행한다는 게요. 아무튼 일상적으로는 의식적으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수많은 생이 필요하다. 남방불교에서는 보통 수다원가를 올라가서 아라한가까지 되려면은 7생을 더 윤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승에서는 아마 더 많이 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대승의 목표는 남방불교의 목표는 아라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7생만 더 가면 되지만 대승의 목표는 붓다이기 때문에 삼아승직업을 더 닦아야지 비로소 무의식이 이제 정화가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행도 결국 이런 문제 같아요. 이 둘 사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의식의 불만. 의식이 원하는 바가 무의식에 즉각 반응되지 않습니다. 의식은 이러고 싶은데 속마음은 안 그럴까?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안 나고 좀 침이 질질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침이 나오고 그러죠. 이를테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간에 서로 이게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 의식들은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위선적으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야지 자아가 더 보호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좋든 싫든 무의식이 일단 일을 저지르면 수습은 의식이 합니다. 뭐 무의식이 방구를 꼈다 하면 수습은 또 내가 어제 뭘 안 먹어서 뭐 또 변명하기 급급하죠.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의식과 무의식은 동반자이면서도 서로 또 불편한 사이이기도 하고 이것은 둘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들 중생의 마음이 도대체 서로가 모르는 겁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의 반격이라고 써봤습니다. 무의식은 의식이 꺼진 사이 얘가 불만스럽거든요. 무의식도 의식이 의식이 꺼지는 순간은 이제 잠잘 때입니다. 잠자면은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요. 여기 있던 것이 이 어떤 다시 또 그 렉시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꿈이죠. 우리가 꿈을 꾸면은 거기 새로운 자아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성격, 안 하던 것도 나타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놨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의식이 사라지면은 무의식은 남아있죠. 이것이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애니메이션을 좀 해놨군요. 그래서 꿈의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티벳의 그 꿈 잠수행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거기 스승들은 그 제자들한테 꿈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죠. 어떤 꿈을 꿨는지. 이 꿈이 이 무의식의 현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깊은 무의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걸 또 꿈을 통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뭐 좋은 꿈을 꿨다, 뭐 돼지 꿈을 꿨다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라고 얘기하듯이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무의식을 드러낸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의식의 반격도 해놨군요. 때로는 정신병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무의식이 의식을 여러 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갖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의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의식 저런 경우에는 또 저런 의식 다중인격이죠. 이게 다중인격 이걸 해리증후군이라고 정신분열증이죠. 이런 것이 정신병적으로 또 해석하는 이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뭐 좋겠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여러 개의 자아가 있는 거죠.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에 관련돼서 그 자아에 대해서 좀 정리한 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무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 너머의 자아의식 뭐
어제 제가 폰노이만 얘기를 하면서 그 의식의 그끝 정점에 자아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 자아의식이 뭐냐, 관념의 집행자라는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개념체들인데 이 개념체들을 이끌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집행자, 최후의 어떤 왕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정하는 이런 거, 삶, 죽음, 고통, 깨달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의식. 만약에 자아의식이 없다면은 고통도 모를 것이고 뭐 죽음에 대한 거, 뭐 삶에 대한 거, 뭐 허다한 깨달음 이런 것조차도 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실체적으로 집착하고 하는 그 대상이 자아의식이다 하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습관적인 상징물, 이거는 사실 자아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냥 상징적으로 이 전체를 대표하는 이 몸과 마음, 이 오온이죠. 오온 풀어서 보자면 오온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상징적으로 내세운 게 나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뭐 비슷한 얘기죠. 대표성을 갖는 의식의 흐름이다. 어떤 영원한 어떤 정해진 어떤 존재가 아니죠. 단지 흘러가는 흐름일 뿐인데 경험의 총체. 우리 존재를 기억이고 존재란 말을 하죠. 모든 경험들이 이런 것이 쌓인 것이 아까 잠재의식이라고 했는데 곧 잠재의식이 곧 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좀 나쁘게 보면은 우리 인식을 왜곡시키는 주범이다. 자아의식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갈 텐데 꼭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게 자아의식이 자꾸 덧칠을 해갖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왜곡시키고 자아가 실체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자아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의 주관적 뭐 비슷한 얘기들이죠. 대표자 역할을 하고 독립적 실체로 착각하는 주체. 이게 바로 이제 결정적인 문제죠. 우리가 실제한다. 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 인식하고 생각하는 자연적 요소. 이것 물론 이제 착각 집착만 한다면은 자연 자아의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등 동물로서. 근데 문제는 자아가 이게 진짜로 집착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이것만 살려야 된다는 이런 이기심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허구라고 환영이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완전히 허구는 아니죠. 있지만 있다고 있는 건 아니죠. 항전하는 자기 인식에 대한 어떤 감각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인지과학자도 있고요. 직접적인 내면 경험, 자기가 스스로 하는 어떤 경험 자체. 어떤 실체는 아니지만 경험하는 그 느낌 이것을 자아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또 어찌 보면 같은 해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지과학자나 이 뇌과학자들도 자아가 실체한다고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꼭 불교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아의 개념이 실제로 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뭐 그럴 만한 게 도저히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개념체로서 이제 인식하려는 그런 어떤 결론에 많이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불만족. 이것도 그냥 제가 쭉 그냥 표현해 봤습니다. 범부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무의식과 의식 간의 괴리를 좁히지 못한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죠. 바로 이것이 하나로서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고통을 느끼고 괴로운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불만족. 근원이 아닐까 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아의식 때문이겠죠. 자아의식이 이 잘못된 이 착각. 그래서 의지적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무의식이 작동한다. 이렇게 만든 거는 결국 이 둘을 벌어지게 만든 게 결국 자아의식인데 여기에 계속 도구로 집착해갖고 악화되는 거죠. 계속 윤회를 돌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식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지혜의식을 통해서 이 무의식과 하나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혜의식 개발이 필요하다. 지혜의식도 물론 의식의 하나입니다. 의식은 대상을 아는 것이고 대상이 있을 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만, 예. 일반 의식은 사건의 내용물, 외형을 대상으로 아는 것이고 껍데기만 아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지혜의식은 좀 더 본질, 본질이라면은 법으로 보는 거죠. 일반 의식은 신수심, 그냥 몸이나 느낌 혹은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보지만, 진짜 법을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거죠. 신수심 법, 법으로 보는 거죠. 무상한 것이고 자아가 아닌 것이고, 예. 공성의 그 내용인 것이고, 예. 이것을 꿰뚫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혜의식이 아닌가. 그래서 앞서 제가 그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실험한 것이 그 마음 챙김보다는 공을 대상으로 한 명상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어떻게 실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얼마 전에 나왔다고 뉴스에 나온 걸 본 바가 있습니다. 법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물론 그것이 수행의 이제 차제로서는 필요하겠지만, 궁극은 이제 법을 꿰뚫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궁극의 지혜고 지혜의식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야 되겠습니다. 지혜의식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은, 지혜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알아차리는 거죠. 깨어있는 의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 깨어서 자신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무의식도 볼 수 있죠. 허다못해 우리가 숨을 쉬고 들숨 날숨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어서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지혜의식을 기르는데 필요하다.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지켜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집착해서 왜곡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즉 이기심이 일어나갖고 지금 행동하려는지 아닌지를 자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어나려면 저지를 하는 거죠. 무의식에서 불쑥 일어나려면 순간 알아차리면은 멈춰지는 거죠. 일종의 그런 노력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의식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도 관찰해야 되겠죠. 무의식의 처리 과정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무의식이 보내는 보고에 왜곡은 없는지, 적당히 넘어가는 건 없는지, 합리적으로 판단이 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한 건지. 제가 좀 풀어서 썼네요. 예, 자아의식에 사로잡혀 갑질하느라고 소홀히 했던 감시감독, 이 의식이 하는 일은 사실 관리를 잘하는 일인데, 예, 관리를 잘 못하고 갑질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 의식의 본 임무는 사실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걸 종합관리하고 대표하고, 예, 그런 정도면 되는데, 이게 지가 잘난 줄 알고 자아의식이 있는 줄 알고, 예, 이거를 이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서 이제 노사 갈등이란 말이 바로 이제 의식과 무의식 간의 관계를 좀 풀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로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아, 이게 하나가 더 있군요. 예, 예, 몸과 마음의 일치, 다른 말로는 무의식과 의식이 완전히 결합된 것이 최상의 행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쌓인 고정관념들, 기억들, 경향성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지 우리가 세상을 어떤 필터 없이도, 어떤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의식은 더 명료해질 것이고 지혜도 더 넓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집중과 관찰, 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더 증장할수록 무의식의 의식화되는 것도 점점 우리의 의식 레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커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알기만 해도 충동적 행동들은 제어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선처리 후보가 지금 우리 무의식이 먼저 저지르고 의식이 뒤에 보고받아서 해명하기 급급한 이런 잘못된 관행을 사전 차단해갖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했는데요. 의식과 무의식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마음이 다스려져야지 실세계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예, 그리고 나서 궁극에 가서는
본래 아무 문제도 없는, 이미 이 세상은 사바세계가 아니라 본래 해탈이었음을 그때 이제 알게 되는 이런 지혜가 싹 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좀 제 나름대로 공부하기 위한 정리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무의식이 크고 거기 의식이 없는 수준이 알파고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관점으로 말하면 기계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얘는 무턱대고 하는 겁니다. 뭐, 예. 뭐 다른 거 생각 뭐 격가지가 없죠. 예, 이런 것이 이제 무의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 레벨이라면은 인간도 근데 무의식의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프로그램됐던 얘기는 전생에서부터 가져온 예, 아레아식을 통해서 가져온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범부들은 이제 무명의식을 기계의식은 아니지만 의식이 있지만 무명의식이죠.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흐름에 그냥 쓸려가는 이 세속적인 흐름을 쓸려가는 그래서 윤회를 계속 돌아야 되는 이런 존재들이 범부가 되겠습니다. 이 무의식과 의식의 힘이 역전되는 상황이 바로 이제 수행자라면은 이게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강물을 거스르는 물론 이제 뭐 초견성이라고 그러던가 아니면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제 아르마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득하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걸 통해서 의식이 이제 비로소 눈을 뜨면서 의식이 깨어나 갖고 이제 무의식을 관리하면서 마음을 통제하는 이런 단계로 갈 것이고요. 마지막 지혜 의식 단계라면 이제 부처님 레벨이죠. 이거는 강물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본래 강물이 없고 없다는 것을 아는 예, 이런 완전히 하나된 이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칼융 얘기가 나왔었죠. 예, 칼융이 바로 티베트 사자에서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란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인생이 그것에 끌려다닌다. 예, 무의식을 어떻게든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예, 근데 범부들은 그걸 하려고 안 하고 그냥 그건 운명이려니 뭐 나는 이렇게 타고나긴 이렇게 타고났으니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운명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라면은 자기 자유의지를 내서 수행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으로 자꾸 전환하려는 깨어있으려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하고 이 불교 스님도 아니면서 예, 아주 정신분석가로서 아주 바르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죠. 예, 이게 수면 속에 있는 무의식과 수면 겉에 드러난 거 우리는 이걸 전부라고 여기는데 이 안에 엄청나게 큰 것이 이 보통 얼음 덩어리가 수면 속에 가려진 게 더 많잖아요. 예, 이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없애는 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없애면 이것이 번뇌장이 없어진 것이 되겠고 번뇌장은 없어졌지만 소지장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도노돈수 관점에서는 또 뭐 이것까지 같이 뭐 넘어가겠습니다만 도노점수 입장에서는 또 이것만 닦아서 끝이 아니다. 이것도 닦아야 된다. 뭐 도노돈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무가 잘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나면은 소멸된다. 지나면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이제 오래 걸려서 그렇죠. 수많은 생 동안을 지나야지 이것까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형교가 아니라 이제 밀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걸로 직접 파고들어서 이제 무의식을 가지고 하는 이런 수행법을 또 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봤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지금 번뇌가 많다는 거죠. 예, 번뇌가 많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즉 번뇌장과 소지장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수행을 해서 이제 깨어 있으면은 번뇌장이 소멸되겠죠. 물론 이 안에 잠재된 것은 쉽게 안 없어지는 것이죠. 수행자가 이제 견성, 흔히 말하는 이제 깨달음 이르게 되면은 번뇌장 부분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여전히 소지장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도 참 이게 대단한 경지겠습니다만
좀 더 엄밀히 말 물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실선으로 안 그려놓고요. 이렇게 심의의 증거는 많이 소지장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어느 경전에 보면은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이 징글징글한 그 나무 제거하는 방법 말씀드렸던 다 잔뿌리까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햇빛에 바싹 말려갖고 다 잘게 쓸어갖고 그걸 또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강물에 쓸려 보내고 그 정도로 이 번뇌의 힘이 아주 징글징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처님이 돼야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없애더라도 뭐 밀교적인 방법이 됐건 형교적인 방법이 됐건 이 소지장이 소멸된 완전히 이렇게 제거된 이런 상태가 부처님의 완전한 이 부처님 상태에서는 깨달음조차도 의미가 없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관념일 뿐이라는 일체의 그 공성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분이 부처님이 아닐까 하고 제가 그림으로 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사실 그림이 좋지는 않아요. 이건 또 깨달음을 또 하나의 어떤 실체적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냥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앞서서 우리가 뇌과학에서 뇌의 그 해부학적으로 뇌과학에서 말하는 내용들 거기에는 본능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이성적인 것이 있고 또 마음의 관점에서는 의식, 무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의식은 의도적인 거, 무의식은 어떤 즉각 반응형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요 대뇌 요 손으로 말하면 요 겉에 있는 것이 이성적인 거고 요 안에 있는 게 감성을 나타낸다. 손바닥이 손등 손바닥 요것이 엄지 손가락 끝 쪽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바로 무의식 즉 엔그램으로 작동되는 그런 레벨이고 요것이 랭그램으로 작동되는 이 둘이 따로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같이 이제 하나인 거죠. 둘이면서 하나인데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랭그램 영역 즉 언어화된 영역에서 우리가 이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거에 관련된 것이 여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하고 디시전 의사결정하고 행위하는 게 아까 3대 요소라고 했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돼 나가는 하나의 지능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몸과 뇌 마음 같이 한꺼번에 좀 그려봤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좀 모델링을 했고요. 요 내용은 제가 어디 뭐 작년 재작년에 어디 러시아에 가서 한번 좀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 그림입니다. 예, 뇌가 있고요. 예, 뇌를 여기 저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단기 기억 장치와 장기 기억 장치 앞서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아까 이게 다르게 그렸는데 이게 바로 전의식, 예, 전오식에 대한 거, 잠재의식에 대한 거, 의식에 대한 부분, 자아의식에 대한 거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이들 간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 그림입니다. 좀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센서리 메모리 S. M 이게 아까 SMLCDA 그 뇌과학에서 한 그 모델에 따르면은 숏텀 메모리가 롱텀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참조해 갖고 확인을 하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적으로는 이 잠재 의식 속에 우리는 있고 여기서 이제 정보가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전의식을 거쳐서 이제 의식 레벨이 올라가고 거기에 자아 의식이 관여해 갖고 예, 결정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SMLCDA 관점에서 설명하자면은 네, 이 부분이 S에 관한 겁니다. 센싱된 게 들어오면은 조사하고 하는 이 전오식에서 아까 아비담마 그 오문 처리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게 센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롱텀 메모리와 숏텀 메모리가 연동해 갖고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랭귀지 영역으로 이제 넘어간 게 바로 이 의식 레벨로 들어간 것이죠. 예, 랭귀지를 통해서 커그니션 인식이 일어나고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다시 엔그램으로 빠져서 행위로서 해서 등록시키는 거 즉 업으로서 이제 등록되는 또 혹은 바깥으로 행동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예, 또 다른 과정에서는 이걸 예,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예, 엔그램 예. 여기서는 엔그램 레벨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기 신호죠. 전기 신호가 들어온 게 이제 센서가 받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엔그램으로 해서 즉 뉴럴 패턴으로 바뀌고 원시 뉴럴 패턴으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예, 랭그램으로 간다 하고 말씀드렸죠. 예, 이것이 의식 차원에서 하는 하나의 정보 형태 패턴이 됩니다. 예, 이거 앞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다시 마무리 짓는 의미로 뭐 한번 좀 학생들이 힘들어서 만든 거니까 몇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잠재의식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타고난 잠재의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잠재의식에서 대상이 들어오면 이게 흔들립니다. 흔들려갖고 전오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전오의식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랭그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가 되면서 일단 근육이 긴장하고 이런 것을 편도체에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돼갖고 심장이 뛰고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지금 깜빡이는 게 지금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작동하면서 위치를 부위별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1차 반응이 바로 그 반응형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먼저 무의식에서 처리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근육이 먼저 긴장돼서 딱 굳어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때 의식으로 올라와갖고 이 언어화된 것으로서 하나하나 낱개로 해석을 하고 이것이 연합 영역에서 모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소리가 어떻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뭐 긴 몸통을 가졌다, 눈이 검정색이다, 뭐 머리가 세모난 거 보니까 독사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인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머리가 세 쉿소리를 내네. 난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식별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뱀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이제 모토 뉴런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쪽에서 뭐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이제 행동으로 벌어지는 게 다시 또 엔그램의 형태로 해서 전환이 돼서 실행된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과정이죠. 지금 여기 지금 빨리 지나갔는데 뇌의 어느 부위에서 이게 일어났는지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강의 맺는 글을 지금 금강경으로 해서 좀 마무리했습니다. 예, 일체가 다 예,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환영 그리고 이슬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예, 그렇게 바라봐야지 즉 공으로 예, 공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야말로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걸로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